네. 네. 자, 그러면 아, 오늘 8월 24일 화요일 네. 그 밤 사이에 미국 주식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이 올랐습니다. 신고지수 났습니다. 또 미국 지수는 신고지수 났습니다. 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좀 웃음이 나오는데 좋아서 웃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식,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네. 입장에서 보면은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웃음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 미국이 난 것 같아 진짜. 미국이 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내내 그 2주 동안 변동성을 주고 뭐 상투니 아니니 뭐 온갖 악재에 또 시장이 하락을 하면 악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수는 신고지수 났습니다. 또 웃음이 나오네요. 아, 이런 아, 상황인데요. 네. 지난주 하락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주초에 미국 시장 보면은 주초에 약세를 보였다가 네. 목요일 금요일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견조함이 유지된 상태였는데 주된 이유는 경기지표 일부 경기지표가 둔화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피크업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 조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양쪽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시장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두 가지 축으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돈, 유동성. 하나는 경기.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유동성을 좀 줄여도 괜찮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경기가 좀 안 좋으면 유동성을 보강해서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간다. 이 두 축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돈은 계속 풀었던 상황을 우리가 골드락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네. 지난 2주 동안은 경기 지표는 둔화되고 있는데 조기 테이퍼링을 할 거야 이러니 시장이 좀 흔들렸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반등은 또 왜 했느냐. 오늘 여러분 여러 그 타이틀을 보시면요. 코로나가 살린 미국 증시 이런 타이틀이 오늘 많더라고요. 아침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가 살린? 예, 미국 증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전통적인 외파의 측면이었던 로버트 케플런 댈러스 총재가 변이 바이러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진이 계속되면 네? 테이퍼링 시기를 좀 늦춰야 되지 않겠냐,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왔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서 IHS 8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PMI가 둔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PMI 지표들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둔화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경기 지표는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테이퍼링도 한대 그럼 시장이 이제 우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야,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도 늘고 있으니까 테이퍼링 늦춰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또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게 매칭이 되면서 어제 다시 상승을 했고 시장은 신고지수를 냈습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뉴스가 더 있는데요. FDA에서 파이자 바이오테크의 그 백신 정식 승인이 나왔죠. 이것이 나오면서 어제 이쪽 관련 주문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파이자가 2.5%, 바이오테크가 9.6% 급등했고요. 모더나가 7.6% 급등하면서 모더나는 또 왜? 백신주들이 전체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쟤네 정식 나왔으니까 우리 정식 나오고 뭐 사실 정식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죠. 사실은 엄밀한 의미는 맞고 있으니까 다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정식. 다 맞았는데 뭐 지금 뭐 예. 근데 이제 더 긴급 승인을 정식 승인으로 예. 공식화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 MBI가 3.1%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가 3.1% MBI가 올랐습니다. 뭐예요?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 아,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예, NBI. 예, NBI가 이제 예, 오랜만에 3% 이상 급등했어요. 3%? 예. 그 지수 그러니까 그쪽 업계가 지수가. 다 같이 예, 그렇습니다. 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련주들이 예,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진짜 큰일 났네. 내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투자에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지식이 넓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결론은 기승전 미국 시장 이렇게 될 것 같아. 나는 걱정이야. 지금 시황하다가 저도 사실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먼저 서론부터 전제를 말씀드려볼게요. 네. 작년에 주식시장을 시작했던 분들은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시장이 이번에 요만큼 빠지니까 진짜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본 게 그거 보니까. 그런데 네. 작년, 재작년, 최근에 몇 년을 시작을 본 분들은 미국뿐이 없다. 답은 미국이다. 그러니까. 한국 안 된다. 네. 이렇게 점차로 생각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10년 동안 올라 12, 12년 그리고 올랐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도 네. 이제 미국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변동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팩트 자체가 미국이 더 안정적이고 최종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 시황 얘기가 빗나갔지만 네. 뭐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을 그렇죠. 하는 분들도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미국만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기금에도 뭐 우리나라 시장 팔고 미국은 더 샀다라고 합니다. 지금 네. 뭐 지난 2분기에도 그랬던 것은 사실 구간 구간마다 전체적으로도 미국 시장이 우상향하면서 우리 시장보다 더 좋았던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보십니다. 코스피가 좋을 때가 있고 코스닥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네. 수익률 측면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코스닥에서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고 코스피 하는 분들이 나는 코스닥 싫어, 변동성 심해서 나는 또 제약바이오 싫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골고루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미국이 지금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심할 때는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가니까 또 테이퍼링 한다고 하니까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미국이 훨씬 상대적으로 강한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변동성은 크지만 코스닥을 거래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우리나라 한국 시장도 그 자체로서 수익률 추구 면에서 재테크 측면에서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냥 찬밥이는 우리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 시장이 또 우리보다 안 좋은 시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시장 대비 또 상당히 안정적으로 찾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좀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는 게 3월 20일인가요? 글로벌 저점 대비해서 네. 저점 대비해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우리 지수예요. 맞습니다. 코스닥이에요. 1439에서 네. 3300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이에요. 세계 1등 했다니까요. 예.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년 1등 한 거고 미국은 10년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은 조정이 나와도 아, 더 가겠구나 하는 어떤 그 믿음 같은 게 있는데 정프로의 이런 발언에 대한 반응은 진짜 심각하네. 야, 왜요? 돈 황철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정프로 온다고? 도망차. 안 돼요, 여러분. 기다려요. 아니요. 그 지난 10년을 보면은 지난 10년을 보면 우리 시장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10년 동안 우리나라 얼마나 올랐어요? 10년 전에 2011년 뭐 12년이라고 예. 미국 오른 거 치면 오른 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때는 우리 2000이었죠. 네. 그러니까 2000포인트 금방에서 움직였어요. 50% 오른 거잖아요. 네. 우리 시장은 미국하고 달라서 왜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냐면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좀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갖지 않았습니까? 선형적으로 움직이다가 위기가 생각하면 많이 빠져요. 미국도. 미국도 50% 빠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빠졌지만 다시 올라와서 선형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시장은 빠졌다가 오르고 나서 선형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버려요. 꽤 오랜 동안. 그래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뭐 매매하기 어렵다, 변동성 심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또 미국 시장 전문가 저 이남우 교수가 나오시니까 일단 패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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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도 있었습니까? 네. 자, 미국 시장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이 워낙 지금 강하다 보니, 네. 워낙 강하다 보니, 뭐, 그런데,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비교를 그냥 드린 거고요. 네. 우리 시장은, 뭐, 미국이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닥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견인을 했고요. 그리고 백신주들이 이제 정식 승인 받는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항공 크루즈 종목들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네.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러셀 2000주가 1.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빵주들의 주요 종목들이 1% 정도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은 마이콘 테크놀로지가 오랜만에 2% 반등을 했어요. 네. 테슬라가 3.8% 반등하고 그렇게 올라오면서 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2.6% 오랜만입니다. 이쪽 반도체 섹터, IT 섹터로 오랜만에 좀 오른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3포인트 레벨 위에서 92.9로 약간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원화가 1176원까지 갔었죠. 1169원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특징을 좀 어제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을 살펴본다면 그냥 지난주에 우려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코멘트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아, 테이퍼링 좀 늦어지지 않겠냐라는 게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주에 아직 그 잭슨홀 컨퍼런스 남아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아직 안 나온 거고 다만 이런 게 있는 거죠. 원래 26일부터 28일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하루만 개최하고 비대면으로 한다.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렇다면 테이퍼링 늦지 않겠냐. 이런 정서가 반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정서가 반영이 된 거냐, 뭐 되든 안 되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코멘트 하나로 시장이 신고가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거 보면 역시 네. 강한 시장이다. 강한 시장은 확실히 맞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7일 날 미국은 근원 PC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관련이 있죠. 테이퍼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예상은 3.6% 상승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시장의 예상과 변화가 생기면 위든 아래든 변화가 생기면 시장에 또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두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이 좀 되냐면 지금 주초에 좀 올랐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주에 변동성의 반발작용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반등을 좀 주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불확실성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것들이 결과가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렇게 등락을 계속하는 상황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어떤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이거는 뉴스는 아니고요. 지금 시장 조정 하락의 이유를 네 가지를 두고 있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중국 규제와 질적 성장 정책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중국이 질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좀 설명을 좀 조금 기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국 규제와 질적 성장 정책은 중장기 정책이기 때문에 네. 이것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난 2주 동안 빠지고 전체 시장이 변동성을 준 것에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다. 자, 이것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 자체는 이유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난주에 보면 미국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러나 증가하는 수치를 보면서도 시장은 반동을 줬습니다. 그럼 이건 이유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경기 지표가 둔화된 부분 그리고 조기 테이퍼링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유동성하고 경기 회복하고 이 두 가지를 가는데 이 두 가지 둘 다 시장이 우호적으로 됐을 때 우리가 골드락스라고 얘기를 하고 둘 중에 뭐 하나라도 삐걱삐걱거리면 어느 한쪽으로 내가 방향을 보고 갈 것이냐 이렇게 예상을 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 지표 둔화의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쇼티지가 생겼고 쇼티지로 인해서 각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경기 지표가 급격하게 올랐어요. 네. 그것이 정상화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아웃인데 이것이 대세 피크아웃이 아니고 일정 정도 정상화되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네. 실제로 저도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지금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조기 테이퍼링입니다.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저는 뭐 방송을 뭐 하면서 어떤 표현을 많이 쓰고 있냐면요. 테이퍼링 펀치라는 표현을 그냥 쓰고 있는데 테이퍼링이라는 펀치를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이 펀치를 맞고 내가 쓰러질 거냐 전 세계 경기가 쓰러질 거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 이것으로 인해서 KO 넉다운 돼가지고 아웃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맞으면 아픈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 테이퍼링은
거쳐가면서 이게 시장이 내성을 가져가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2014년, 15년도 그랬기 때문에 그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시장이 경기 피크아웃 후에 정상화되는 과정, 그리고 테이퍼링 반영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구간을 지나가는 것이지 대세에서 꺾여서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쪽이 시장을 견조하게 보는 흐름 쪽에서는 이제 보고서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려의 목소리도 물론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쪽의 의견들이 지금 시장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신고 지수를 냈다는 얘기는 네. 이쪽의 의견들이 지금 더 무게감을 싣고 시장 자체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나온 거에 우리가 미국 시장 투자에서 관심 있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캐시우드가 테슬라 투자의 네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캐시우드? 예, 그런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신뢰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요. 테슬라는 점차적으로 비용이 계속 감소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첫 체험보다 비용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AI 칩 개발을 통한 데이터 우위에선 선점하고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동 모델과 공유 경제의 결합을 위한 결합한 소프트웨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충성도 있는 고객을 구축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저는 왜 이게 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애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비슷합니다. 애플의 경제적 태자가 독점적인 기술력 그리고 독점적인 상품이 최초에 있었지만 점차로 지금의 애플의 경제적 태자는 충성도 있는 충성심 있는 고객이거든요. 네. 그 기반으로 애플은 성장하고 이익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캐시우드는 짚으면서 테슬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또 분석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아니, 합니다. 최근에 뭐 투자를 늘렸어요? 뭐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투자하는 네 가지 이유로 그냥 발표한 거예요? 네, 원래 투자를 하고 있죠. 원래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네. 네, 이렇게 캐시우드는 힘들잖아. 요즘에 이쪽이 좀 안 좋은 거니까. 아 여기저기서 욕을 좀 먹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신고가 종목들을 분석한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종목명보다도요 어떤 섹터 그리고 어느 쪽에서 신고가 났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 헬스케어. 이거 당연히 신고가 났겠죠. 코로나 백신 치료제. 백신 그리고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 네. 났고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있죠. 미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종목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면 온라인 진단 뭐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런 네. 것들이 신고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중에서 전력관리 반도체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치 정보나 계측, 통신의 솔루션, 소프트웨어 회사들 있잖아요. 얘들이 신고가를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리츠 업체들 중에서 신고가 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리츠 그러면 우리 부동산 리츠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요. IT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을 하잖아요. IT 기업들의 인프라 구축하는 거에 리츠. 데이터 센터. 예, 데이터 센터. 이런 네. 리츠. 그리고 물류 창구의 리츠. 네. 이런 네, 리츠를 하는 기업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다. 작년 이맘때 그런 회사를 좋다고 많이 했잖아요. 네. 네. 리츠 전문가들이. 하나,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2분기 네. 반도체 장비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고생하신 분들 많아서 참고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성장률이 30에서 40% 정도 됐는데요. 의외로 1위가 Applied Materials 41%, ASML이 21% 2위, 램 리서치가 3위 48%, 도쿄 일렉트론이 44% 4위, KLA가 34%로 5위.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반도체 쪽이 공급 부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반도체에 빠진 거는 오히려 수요는 별로 없고 공급만 있다 이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빠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빠지긴 했는데 장비 쪽은 상당히 고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고서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정도의 특징이 있었던 네. 미국 시장 이 정도 할까요? 뭐 조금 더 전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우리 시장 오늘 하나 더 우리 시장 얘기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코멘트를 좀 드리면요. 네네. 미국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약하죠.
단기 거래도 아까 우리 웃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요. 많이 약하죠. 많이. 예, 약하죠. 예. 약한 거는 당연히 자금이 이머징에서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은 더 강하고 우리가 약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그러면 디커플링 될 거냐? 방향이 다를 거냐? 방향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상승의 강도와 그리고 시차가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동안에 네. 쭉 보면은. 그래서 그 상승의 강도와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우리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자, 미국 시장뿐이 없어. 미국뿐이 없어라고도 이제 그런 측면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미국 시장이 오르면 야, 미국 시장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리고 신고가 지수 신고 지수 냈으니까 우리 시장 이제 저점 찍었다. 이제 우리 시장 고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보다 우리 시장은 상당히 약하고 네. 그리고 시차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올라서 우리 시장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올랐고 오늘 오르고 근데 아직 미국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제스처 미팅도 아직 불확실성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은 월말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반등은 하락폭의 50%를 넘으면서 아주 강력한 반등을 하기에는 좀 힘에 겹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추정해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다만 개별 종목별로는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개별 종목이 급락한 것은 외국인이 판 게 아니고 연기금도 판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관의 사모펀드를 유지한 몇 개 기관이 팔았고 그러면서 주가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신용. 예, 실제로 지난주에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담보 부족 얘기가 지점 창구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수급적 요인으로 빠진 일부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전체 지수는 미국하고 약간 차별화되면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143% 담보. 아 우리나라에? 네, 아니. 아는 친구가 전화 받았다고 걱정을 하더라고. 금요일 날 저녁에 143%야. 너 어제 좀 올라서 그나마 좀 괜찮으시겠네. 어제 문자 왔더라고. 살았어 이렇게. 죽다 살았어. 네. 제가 이제 미국장이 뭐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는 워낙 이제 돈이 많으니까 누군가의 장난질이 잘 안 통하는 시장이 혹시 미국이 아닌가. 그래서. 뭐 크게 막 몇 배씩 오르는 거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어지간한 회사들은 그냥 크게 저 마이너스는 잘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물론 이제 저도 짧게 봐서 잘 모릅니다만 근데 꼭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시장 변명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네. 그건 아니고요. 미국의 시장이 이게 견조하고 계속 탄탄한 거는 시가총액이 아주 쏠림이 심한 종목들의 빵주에 있는 종목들이 탄탄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마이콘 테크놀로지 보세요. 요번에 하락이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요번 2, 3개월 동안. 아니, 저 말씀 맞아요. 네. 미국의 그 우리 저 서학개미라고 하잖아. 네. 서학개미 중에 좀 내가 진짜 똑똑하다. 야, 난 그런 분들의 그 투자는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팽이라든지 이런 대표 종목들을 안 사고요. 미국의 개별 종목을 사. 추풍 낙엽입니다. 미국의 개별 종목 사가지고 나 혼자 벌어 먹겠다고 아니 표현이 좀 그러네. 나 혼자 이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딱 개별 종목 접근한 사람도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예. 코스닥이랑 승률이 비슷해요. 예. 우리가 위에 있는 지수를 그럼, 보고 위에 있는 종목들을 항상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왕영 교수나 장우석 본부장이 맨날 하는 종목들 있잖아. 자기가 놓친 그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놓친 게 아니라 보내준 겁니다. 엔비디아, 나이키, 어? 비자, 뭐 비자, 어? 네. 뭐 이런 거 애플. 네. 아마존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만 우리가 봐서 그렇지 그 밑에 단에 있는 개별 종목군들로 가잖아. 그것도 좋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요. 그런가요? 네. 남의 떡 어쨌든 미국 찾아줘. 떡은 크긴 크더라 근데. 미제가 좋아.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고생 네.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